제작진은 육법 법사를 추적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건 발생 22일째, 육법 법사에게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늦은 밤 공원을 찾은 그가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누가?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와? 그런데 남자의 손등에 있는 점이 제작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개조 최 씨의 차를 타고 주유소에 나타났던 의문의 남자였습니다. 너 본 거 아니야? 어떻게? 전화를 왜 안 받아?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딱딱한 시계다. 너도 본 거 봤잖아. 돈잘 만한 게 있었어? 없었지? 야. 돈도 마련되면 더 붙으니까 그거에도 가져 빠져. 어? 뭔데? 육법 법사가 남자에게 건넨 상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영구, 달리라. 제작진은 경찰의 취재 내용을 알리는 한편 의문의 남자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육법 법사에게 받아든 상자를 들고 남자가 찾아간 곳은 명품만 취급한다는 고급 전당포. 육법 법사에게서 받은 물건을 팔려는 듯 했습니다. 예. 어떤 건 맞으시려고요? 그 반지요? 얼마나 적게 되나요? 그 반지요? 그가 건넨 물건은 사건 당일 개조 최 씨가 손에 끼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300억 개조 최숙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두 남자. 경찰이 긴급 체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곳은 전당포 근처의 한 유흥업소. 300억 개조 채숙자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도착한 곳은 전당포 근처의 한 유흥업소. 용의자는 음주 감으로 한껏 흥이 고조돼 있었습니다. 내려가 임마! 또 다른 용의자는 화장실에서 소화기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장난을 치려는 모양입니다. 이미 주체하지 못할 만큼 심하게 취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용의자의 도주극에 경찰의 실수가 터져 나옵니다. 개조 최 씨의 사체가 발견된 지 25일 만에 두 명의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신을 차린 용의자들은 자신들이 최 씨의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이는 건 자기가 할 테니까 우리는 수칙 처리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수초 떼준다 그랬거든요, 저희한테. 아, 그 끝나고 나서 악수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알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육법 법사의 굿이 끝날 때까지 남자들은 굿당 주변에서 대기했다고 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육법 법사는 굿이 끝나자마자 악사들이 보는 앞에서
굿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개주 최 씨에게 전화를 해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최 씨는 굿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육법업사는 그녀에게 돈을 건네면서 커피를 권했습니다. 커피에는 환각 성분, 요라제팜이 들어있었습니다. 개주 최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육법업사는 환각 상태에 빠진 그녀로부터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고를 딱 열어봤는데 70억이 들어있다고 하더니 몇천만 원도 안 되더라고. 우리 당했어요. 육법 법사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법당으로 돌아갔고, 공범들은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동 도중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 들렀고,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